네,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네, 올해 2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두 가지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세실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ODM과 OEM 쪽은 작년에 리오프닝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호황기를 경험했는데요. 다만 올해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2분기에는 다들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가 갈수록 다시 한번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액이 4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4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는 조금 하락한 모습이지만 2분기가 되고 영업이익률이 사상 최고치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2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면서 10.3%를 기록을 했는데요. 고단가 제품과 관련해서는 비중이 상승하고 저마진 제품은 비중 하락으로 평균 수주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에는 수주 부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가파른 회복 흐름 예상은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에는 전년 대비는 14% 여전히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4분기부터는 전년 대비 22% 상회하면서 연말로 갈수록 지속적인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통해서 수주와 관련된 자세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22년보다는 23년도의 수주가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내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주가 극도로 부진했던 점이 또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2분기에 수주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달성한 점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목표 주가는 상향으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현재 2만 8천원 선을 제시해줬는데요.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한세실업 전장에는 1.25% 상승 마감됐습니다. 2만 3,0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한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6.65% 오른 2만 1,65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주에서 한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콜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2분기 매출액이 5,9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19% 증가해졌고요. 영업이익은 557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66%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다시 한번 역대 최고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업황은 ODM 사업 전성기로 불렸던 2010년에서 16년도를 연상케 하는 시장이다라고 하는데요. 시장 자체가 좋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도 긍정적인 전망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세계 소비자들의 합리적 가격대 신규 브랜드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의 장벽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이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적기다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전반적인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매출은 2.3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는 20% 크게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도 10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100% 넘는 상승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돼서도 관련 법인들이 모두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긍정적인 의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 상향으로 조정해줬는데요. 7만 5천 원 선을 제시해줬습니다. 그럼 전장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한국콜마는 전일 전장에는 3.65% 오르면서 5만 6천 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16% 넘는 상승분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예상 체결가는 어떨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추가 상승 예견되고 있습니다. 3.7% 오른 58,9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